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좀 적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낙태, 피임 잘안 하고 낙태 많이 하면은, 불임도 되고 또는 이제 조산이 된다는 게, 이걸, 이런 걸 자꾸 굵게 넣으면 상당히 굵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굵은 거죠. 이런 거 자꾸 넣으면은 자궁경부가 무력해지고, 그 자궁경부 무력증이 올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9번, 10주 때면 10번 넣고, 뭐 11번, 더 굵죠. 10번의 끝은 11번의 처음과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넣고, 이게 해가입니다, 해가. 해가로 자궁경부를 넓혀줘야 돼요. 13번까지 넣죠. 그죠? 요거보다 더 굵게도 넣습니다. 그건 뭐 13주 넣으면은, 또는 자궁경 할 때는 13주까지, 13번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소파수술처럼 자궁경부 용종을 떼는 경우가 있고, 자궁경으로 자궁내막 용종을 뗄 때, 소파수술로 떼든지 자궁경을 이용해서 떼는데, 자궁경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훨씬 굵은 건 넣어야 돼요. 사실은 소파수술로 용종 뗄 때는 한 8번 정도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죠, 이 두께는. 정말 두께는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겁니다. 사운드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사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경과 후굴돼 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아, 후굴돼 있구나. 그러면은 1번 넣을 때 이렇게 넣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가이드 해주고, 해가로 넓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뮤저라 그래서 요 테나큘럼,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라미 있으면, 여기 자궁경부라고 치면 여기 딱 잡습니다. 위에를. 얘를 딱 잡아요. 요거를 잡을 수 있고, 또는 이 테나큘럼이라고 요거를 딱 잡으면은 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딱 잡혀. 그러니까 이게 자궁경부라면 이게 딱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독되지 않는 이 기구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비형간염 에이즈 있으면 다 옮겠죠, 여기. 그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바쁜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 일부가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파수술이나 낙태수술이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들이 특히 더해서, 개인 병원은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전문 병원들은 일부가 이 세트가 10개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소파수술 아니고 유산 낙태 플러스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 하면은 10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소독, 오토클레이브로 소독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 물컵, 하는 자외선, 물론 이제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는 그거보다 낫지만, 그런 거에 대충 돌려갖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고, 자궁경부를 잡고, 요게 이제, 용종 제거술 할때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는 되게 딱 하면은, 완전히 잡히지도 않지만, 이게 이제 긁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잡히진 않아요. 꽉 잡, 근데 미끄러지면서 이제 뜯어지는 거예요. 용종 제거술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도 이제 크기가 있어요. 아까 했듯이 왜 자궁경부를 넓혀야 되느냐? 얘가 들어가려면은 예를 들면은 8번, 9번 넣어도 얘안 들어갑니다. 9번 이 두께가 안 되잖아요. 9번 넣어도 이게 지금 9번이잖아요. 안 들어가요. 이때는 작은 거 넣어야 돼요. 그죠? 작은 거 넣어야 되죠. 여기 들어가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큐렛이라 그래서 긁는 거예요. 이렇게. 자궁경벽을 긁어요. 큐렛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13번 정도 넣어야지 들어가겠죠. 그죠? 주스가 적은 거는 요런 걸로 하고, 또 요거 흡입기가 있어요. 요 앞에 흡입기가 붙어 있는 거가 더 좋습니다. 요즘엔. 저는 이건 아예 안 씁니다. 요거는 이제 긁어내는 거니까, 이제 자꾸 자궁벽을 긁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소파수술 많이 하면은 불임된다는 게, 이게 자궁벽을 너무 지나치게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자궁내막에 상처가 나면 임신이 안 되죠. 그죠? 그 유착이 생기고, 또는 그 염증 때문에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자궁내막이라는 건 아기가 안착하는 곳인데, 너무 긁으면 안 된다. 이것도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암을 전공한 선생님이
자연유산 수술을 하면은 우리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건 무지하게 빡빡 긁어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 암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불임 선생님들은 100% 긁지 말라는 거예요. 80%만 긁으라는 거예요. 왜? 자궁내막 다치니까 20%는 수축해서 자기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래서 뭐 그 우리 병원 정도 나는 저 같은 경우는 85에서 90만 긁습니다. 그러면 제가 80%까지 긁어봤는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줄 알아요. 피가 좀 나거든요. 생각외로 꽤 나요. 그러면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궁내막 보호하려고 뭐 그랬습니다. 저 소파수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85에서 90% 살짝 다만 이제 이걸로 긁지 않기 때문에 흡입뿐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로 소독을 하는 거고. 비타딘 용액을 여기다 다 묻힙니다.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적당입니다. 맛집 가보면 별로 맛없어요. 그 옆에 집이 훨씬 정성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도 몇 군데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이 오토클레이브로 제대로 돌리지 않는 병원도 많아요. 바쁘다고 또는 낙태 전문 병원들 가지 마십시오. 거기 소독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제 95%가 다 정상적으로 지킵니다만은 제가 참 놀랬던 거는 꽤 평판이 좋은 전문 병원들 그런 데에서조차도 이거 제대로 소독 안 되고 하는 데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멋지게 지어진 전문병원이라고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음 편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뭐 특정 병원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 병원의 마인드를 한번 보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